자, 짠! 안녕하십니까. 선민들 짱 캠핑의 짠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캠핑몰의 남양주점에서 주최하는 단체 캠핑에 왔어요. 오랫밤 모여라는 단체 캠핑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의 그런 텐트랑 세팅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저희 사이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화지작 숏배에다가 파이어 쉘터를 쳤어요. 파이어 쉘터를 친 이유는 사이트가 그렇게 큰 사이트는 아니라서 조금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좀 약간 좀 뭐 번잡합니다 지금은. 네,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다 모여서 지금 생활을 같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다섯 팀이 한 조라서 그냥 여기에서 지금 다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냥 창고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오늘 이화지작에다가 저희는 지퍼 도킹 해가지고 파이어 쉘터 이번 시즌 3 여기에다가 완벽 도킹 되거든요. 지퍼로 이렇게 도킹을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냉장고 이렇게 가져왔고 폴딩박스 두 개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냥 조리 그냥 간단하게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막 해서 옮기는. 예. 고투의 아스트라인 텐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앞에서 지금 다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텐트만 한번 볼게요. 이너 텐트 지금 밝은 색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우 크네. 여기 4명, 5명까지도 충분히 네네, 가능할 맞아요. 정도로 예, 굉장히 좀 큰 이너 텐트 이렇게 고리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너 텐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실도 꽤 나옵니다. 한 2m 좀 넘게 여기가 나오는 2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문을 닫고라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 앞에도 요거를 이렇게 펼치면 요게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굉장히 예, 길게 업라이트 폴을 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앞뒤 길이도 상당한 거리지만 여기 이 앞에서도 꽤 거리가 많이 나오는 예, 그런 텐트라서 타프 없이도 이 텐트 하나로만으로도 타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그런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피칭이 굉장히 좀 각이 좀 많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면 뒤에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일단 숏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에서 그냥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너 텐트는 보시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좀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서 각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는 이화지작 숏배인데 여기는 엘돔 340을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지금 서큘레이터 해가지고 난로는 뭔가요? 옴니 230이요. 옴니 230으로 해서 안전망 이렇게 해서 쓰고 계시고 그 지금 쓰셨을 때 제일 최적의 난방 효과를 나타내는 게 지금 이 구조인가요? 지금 네, 이너센터 앞에다가 이너센터 앞에다 하고 팬 여기다가 이렇게 실링팬 해놓으시는 게? 네, 네.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같이 바닥으로 좀 갈 수 있게. 그러시고 텐트는? 텐트는 이너 텐트는?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340 이거 네, 도킹은 그냥 일반 도킹 그냥 하셨네요. 네, 그냥 일반 도킹 한 겁니다. 네. 네. 지퍼 도킹은 안 되나요 혹시 이거는? 되는데 돼요? 저희가 일부러 안 샀고 요거 스킨만 쫙 당겨 놓으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특별히 공간이 뭐 나오거나 바람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엘돔 340이고요 엘돔 340은 시즌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엘돔 340, 엘돔 쪽은 사실 많이 몰라가지고 엘돔 340, 300, 280, 뭐 260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시즌 1, 시즌 2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크기 차이, 크기 차이라서 이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엘돔 340을 잠깐 샀다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냥 저는 이제 좀 다시 팔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 그 라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즌 5? 시즌 5죠. 5죠. 네네. 예. 아이보리색,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야 이런 세팅 지금. 팅잉파파님 4인 가족 세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간 진짜 넓어. 진짜 넓어.
몇 인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애들까지 다섯 명이에요. 애들까지 다섯 분 네. 차박으로 쓰시고 네, 차박으로 쓸 수 있고 양쪽에 네. 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차 두 네. 대로 두 대로도 네. 도킹이 되고 아 그렇게요. 오늘은 지금 그러면 다섯 분이면은 애들은 이제 와이프들은 차에서 자고 애들 둘이랑요? 네, 저는 야전 침대에서 자고 네 분이서 차에서 자고 네. 차가 어떻게 네. 드시죠? 크진 않은데. 어 진짜요? 네. 체격들이 아. 다들 작아서. 어 아, 네. 차에 그냥 네. 어른. 와이프도 두 분, 네, 그리고 애들 두 분. 아, 네. 이렇게 네 분 드시고, 네. 야전 침대에서 네. 혼자 주무시고. 네. 그만큼, 뭐, 안에 잠깐 네. 들어서. 네. 아, 이게 제품명이 옥타곤인가? 그거죠. 네. 옥타곤 맞죠? 이 피칭도 어. 쉽다고 하던데, 그쵸? 그냥 우산 피듯이 펴주던데요. 아, 네. 네. 야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네. 주무시고, 와. 감사합니다. 예. 방수는 잘 되나요? 혹시? 방수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방수 잘 돼요? 네, 저희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쏟아받는 게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우산 피듯이? 이걸 띄게 되면 네. 또 바깥에 아, 아. 투명 비닐이 저렇게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저쪽, 저쪽도 있고. 아, 우레탄 창이 또 네, 바, 안에 있고, 안에, 안에서 붙이는 게 또 네. 있어요? 아, 그렇게 있고. 개방감이 좋죠. 야, 그렇게 있고. 이거를 땡겨서 원터치 정식으로 피는 거네요. 그쵸? 아. 어저께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다. 아,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야. 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그 캠핑고래에서 주최하는 그런 캠핑이고 캠핑고래를 많이 다니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그런 캠핑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이제 폴라리스와 같이 협업을 할 그 폴라리스 텐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타우루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저쪽 끝에도 타우루스가 하나 있고 여기 폴라리스 타프쉘 네, 이런 식으로 저기도 폴라리스 타프쉘 일단 폴라리스 텐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텐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뱃살공주님 네. 타우루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몇 미터급 텐트죠? 6미터짜리입니다. 이게 6미터급이죠? 6미터급 텐트라고 하고요. 우레탄 창이 원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거는 와 구하기가 힘들어서 원래 직접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와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이야 이렇게 이쁘게 명패도 달아놓으셨어. 앞에는 이렇게 말아 올라서 거기다 우레탄 이렇게 쳤네요. 예. 안에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예. 네. 안에 이 그라운드 시트는 원래 그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따로 구매. 아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됐고 와 너무 깔끔한 너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셨다지만 너무 깔끔한데 이게 신일 네. 어떤 거예요? 120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고용 고스펙 아닌가요? 네, 고스펙으로. 제일 큰 걸로. 네. 여기는 엄청 따뜻하겠네요 그러면 그쵸? 작년에 영하 20도에 그 카세크 썼다가 네. 추워가지고 이번에 네. 영하 20도에도 끄떡었어요. 근데 영하 20도면 여기 되시겠다.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드베르그 요 왕도 있고요. 그리고 행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야 M3를 이렇게 또 두 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너무 예쁘게. 이거 뭔가요? 이거는 파워뱅크? 고용량 보조배터리입니다. 와 이거 몇 짜리예요? 6만짜리입니다. 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바로 이너 텐트 앞에서 그냥 바로 충전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그냥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이게 테네시 선반 이야 캠핑고래에서 사신 거죠? 네. 테네시 선반으로 해가지고 폴딩 박스 놓고 그 위에 상판 네. 놓고 바로 그냥 선반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선반 집에 있어 쓰는 거 같이 이렇게 네. 쓰시네요. 와 진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야 폴딩 박스 웬만하면 다 맞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디서 찍으셨어요? 그거 제 주문제자. 우와 이거는 진짜 너무 이야 시유린의 힐링 중 너무 이쁘다. 이게 보름달 랜턴. 이거는 네, 이제 조금 작은 보름달 랜턴. 아 그렇구나. 이게 원래 이너로 그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네 원래는 이너에 넣습니다. 이야
그거는 이거는 거실이라든가 네, 원래 네. 아 그런 식으로 야 이거는 뭔가요? 저 다이소제 네. 땡기면 불 들어오는 땡기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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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구나 이야 이런 소소한 이야 이야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해주셨네 이야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이 텐트는 제가 처음 보는 텐트 같아요 와 근데 지금 보면은 차에다 이렇게 도킹을 하셨거든요 와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그런 텐트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주인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세팅이긴 한데 들어와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몬테라가 왜 이렇게 누워있지? 와 우리가 쓰는 그 몬테라가 아니네 이게 와 이렇게 거의 누워있는 듯한 이런 게 나와있네요 우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와 세팅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야. 오늘 몇 인 세팅이세요? 4인이요 4인 세팅이세요? 네. 두 애기들은 차에 자고 보통 애들은 네. 차 안에서 네. 공기장판으로 자고 자고 어른들은 네. 두 명이서 이렇게 와 이 텐트 혹시 제가 처음 보거든요? 네. 혹시 어떤 텐트인가요 이거? 글라운베르 M1 텐트요 글라운베르요? 글라운베르? 네. 잠깐만요 와 상표도 없어 이거 금액 꽤나 가네요? 이게 장점이 네. 천장 타프에다가 네네. 텐트를 다 올려요 천장에다가 차 천장에다가요? 네 차 천장에다가 네네. 천장에 보시면 이게 얘랑 연결이 됐거든 가방 아 진짜요? 가방을 아예 거기 위에다 얹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간 활용하기가 우와 그렇구나 얘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빼서 볼대 두 개 세우고 팻다운 두 개만 하면 이렇게 자리를 두는 아 그럼 루프박스 같은 게 일단 차에 무조건 네.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빼가지고 우와 내일 철수하실 때 한번 봐야겠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쪽에 보시면은 네. 우와 웰컴 기프트 왔습니다 아유 왠지 더 좋은 거야 우와 이런 식으로 네. 쪽으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고정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이야 이런 식으로 그 루프백 같은 거 올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여기에다가 그 텐트를 아예 네. 이런 식으로 가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패칭할 때 이거 빼고 쭉 당겨가지고 네. 팩 두 개 받고 폴대 이렇게 두 개 넣고. 우와 정확하게는 4개 박아요 이쪽. 아 앞에 하나 두 개 박고 뒤에 박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처음 보는 텐트인데 우와 진짜 멋있고 천장 진짜 높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야 야 이거 진짜 멋있네요 이 텐트 이야 처음 보네 처음 봐 와 멋있다 캠핑 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도 뭐 2년 저도 그때 시작했습니다. 예. 와. 이거는 뭐예요? 저 이거 똑같은 거 쓰는데 왜 이렇게 누워 있죠? 몬테라에서는 얀 텐트인가 안 텐트인가 그래요. 이게 안 체어인가 그래요. 안 체어 이름이. 아, 또 다른 그거죠? 네. 원래 일반으로 쓰는 그 체어는 아니고. 예. 네. 얘가 한번 앉아 보세요. 와, 이거는 거의 눕는 형태인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앞에서 딱 이렇게 하고 다리하고 네. 와 이렇게 하면은 올리는 형태 와 이야 이러면은 진짜 거의 이제 그냥 꿀잠 하겠는데 와 그러니까 저기 옆에 저렇게 위에 조절하는 의자가 있잖아요 쟤는 제가 제일 편한데 쟤는 이제 부피가 크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몬테라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눕히진 않으니까 저희 거는 안 눕혀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뭘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떠세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그냥 이런 의자 앉는 거랑 똑같나요? 그것보다 이거는 그냥 있는 거고 그래서 바베큐 채널을 저희는 갖고 다녀요 뭐 하면은 여기다 앉으시고 그냥 쉬실 때만
이렇게 앉아서 조금만 할 수 있는데 에. 이제 이런 것보다는 덜 편하죠. 그 쉬실 때만 거의 위주로 앉아서 그렇죠. 아, 이야. 되게 컨셉이 있으시네요. 되게 개성 있으시다. 와, 멋지십니다. 와, 제 내일 철수할 때 와가지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와, 너무 멋있네. 위에 이제 또 씌우는 게 있긴 있어요. 플라이드요? 네. 어. 굳이 씌울 필요가 없으니까. 어, 이거 폴리죠? 폴리죠?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기본으로 원래는 처음에 나올 되게... 때 원래 여기 없었어요. 네, 우레탄이. 우레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지금은 우레탄 집어줘서 나와요. 처음에 사실 때는 없었는데 원래는 만들었을 이제... 때 컨셉에서는 우레탄이 그냥 사이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니즈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그렇죠, 그렇죠. 우레탄이 필요하죠. 근데 거의 막 진짜 면 느낌 나도록 이런 굉장히 두꺼운데. 예. 괜찮네요, 진짜. 야. 야, 좋다. 와, 저 처음 봤어요. 저도 꽤 다닌다고 다녔는데 처음 본 텐트. 워낙 공개 많아서. 야, 진짜. 이야. 이야. 이거 괜찮네요. 이거 한번 내일 저 차에 올린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와, 그새 이거를 이제 네. 위에다 올려야 돼. 위에다 올리는 거를 지금 한번 잠깐 찍겠습니다. 와. 철수하시는 그런 모습이신데 차 위로 루프백 같이 올려서 텐트 공간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재가 진짜 좋은 거죠. 야, 패킹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이 팰리세이드인데 이야. 팰리세이드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계를 해서 가니까 이만큼의 부피, 텐트 부피가 차에 안 들어가니까 더욱 좋고. 와, 이게 진짜 물건이네, 물건이야. 이야. 새로운 텐트 아주 구경 잘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팅을 이렇게 하신 혼자 오신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러면? 애기랑 오셨어요. 아, 자, 그럼 요거 제가 아는 그 무시동 히터. 이야. 지금 밤에 기름 넣으셨죠, 일로? 네네네. 아, 이로 기름 넣으시고 그러면 따뜻한 바람이 네네. 이 안쪽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와. 그리고 백인은 빠지고. 네. 야, 이 차가 대박이네요. 근데 텐트도 대박이긴 한데 차가 대박이네요. 어닝, 이거 어닝인가요? 이거 샤워 텐트. 샤워 텐트.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치가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샤워 텐트를 딱 이렇게 해놓으셨고. 와, 이 차가 너무 탐나는데요? 위에 아이캠퍼 루프 텐트를 이렇게 해놓으셨고. 대박이다. 이건 샤워기예요? 네네네. 워터포트 담아서 이제 수압으로 해가지고. 우와.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은 이제 이게 워터포트. 아, 이게 탱크고요? 지금 선반으로 해놓은 거. 이야. 아, 이거는 원래 따로 네네, 해서 이거를 네. 선반으로 내려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모르는 신세계네요, 이거는. 와, 지금부터 틀어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일단은 네. 네. 요즘에 워낙 이 무시동 히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사건 사고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뭐 안전한가요? 일산화탄소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는 이게 뭐지, 이제 얘도 네. 뭐 따뜻한 게 있고 네. 여기 이제 매연 공기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같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거는 네, 다 비슷해요. 무시동 아, 똑같아요. 아. 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배기구를 잘 빼야 되는데 사고나는 거는 이 배기구가 어디 뭐 같이 들어가 있던가 아, 모르고 근데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 아. 확실히 빼줘야 되는데 아, 이 배기구를 네네네. 그렇지,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네. 네네네. 따뜻하게 나오네. 아, 이 배기구를 바깥으로 빼주셔야 되는데 네네. 막 모르고 막 저 안쪽으로 네네. 놓으시고 뭐 나오는 방향을 또 저쪽에 놓으시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구나. 아, 뒤쪽도 이렇게 선반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싣고 다니시나요? 네네. 다니실 때도? 아, 이렇게 체결해가지고요. 이야.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텐트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와, 대박이다. 와. 요거는 쉘터로 쓰시고. 네네. 야, 아이캠퍼의 이그니스인가요? 예. 네. 아, 이그니스. 이그니스 쉘터도 굉장히 좀 바람에르돔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GB? GB 프로텍트? 아, GB 프로텍트. 네.
그리고 이제 딥머로 해가지고 네. 속도 조절해가지고 이제 아~ 온도 조절할 수가 여기 이 네, 저거로 보조 배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보조 배터리로 했을 때에도 뭐 하루 종일 돌아가나요? 네네네. 밤에? 아~ 전력이 별로 안 먹어요. 아 이거 캠핑몬 거구나. 저도 이거 꽤 관심 많은데 작은 사이즈가 또 있는 거죠? 네네네. 아 이거 큰 사이즈, 라이 사이즈고. 잘 갔습니다. 네네네. 아 네.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신다고 합니다. 와. 캠핑몰에서 캠핑몰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에르젠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에르젠 라운지 쉘터에다가 익스텐션 타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 그냥 그 안에다가 이와지장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거 텐트가 뭐죠? 아 이거 캠핑카에서 나온 네. 오크돔. 저 뒤에 있는 게 오크돔인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오크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게 뭐예요? 베스티블, 오크돔 베스티블. 오크돔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아, 이쪽 여기.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 몇 미터 정도 돼요? 260. 이게 260이에요? 어, 260에. 330인가요? 아, 이게 더 크네요. 그러면 저 폭이? 요만큼이 더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저 앞에도 이만큼이 더 나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 안으로 넣으면 도킹은 무조건 그냥 확 완전히 되겠네요. 그럼 예. 이쪽으로. 여기 또 도킹하는 선 이 지퍼가 달려 있어요. 아, 여기도 지퍼 있어 가지고 예. 지퍼 도킹으로 완벽하게 되는구나. 여기에 폴대가 들어가고 폴대 몇 개 들어가요? 위에 있는 폴대가 다섯 개. 위에 폴대 다섯 개. 그리고 뭐 지주 폴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아, 예, 두 개 든 거. 이렇게 드는 거 두 개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아, 폴대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예. 피칭은 어때요? 좀 쉬워요? 아니면은 좀 아, 이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때는 굉장히 네. 고생을 좀 했는 것 같은데 네, 네.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이 제끼고 끼기가 쉽더라고요. 그 이 앞에는 두꺼운 폴대인데 이게 네, 네. 이거 처음에 여기에 끼기가 이 아일렛에 끼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당겨 가지고 예, 네, 네. 뭐 다른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올리신 거 봐가면서 네, 네. 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간편하더라고요. 아, 요게 지금 베스티블 예, 맞죠? 오크돔 베스티블. 예, 예. 앞에는 항상 이렇게 폴대를 세워야 예, 되는 거죠? 세워야지 이게 맞출 수가 있어요. 팩은 좀 어때요? 많이 박아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여덟 개. 여덟 개 한 줄에 여덟 개. 와, 그럼 열여섯 개는 무조건 팩은 박아야 예, 해야 되네요. 그리고 또 이너에 네. 좀 낮춰주기 위해서 안에도 박아야 되고 네. 아, 이너에도 앞에도 우레탄창 하게 되면 하나 더 박고 야 잉스반디 이렇게 또 해놓치고 이렇게 예쁘긴 예쁘다. 와 이건 집사람 작품이어서 너무 이쁘네요. 다 팩 16개 박는 거 근데 팩은 뭐 어차피 박는 거잖아요. 박는 건데 아 이 폴대 처음에 낄 때가 아 진짜 요령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이 폴대 끼는 게 이 네. 베스티블 폴대 끼는 게 네.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 오크돔도 저 위에 다섯 개 끼는 거 저것도 이렇게 끼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 이제 요령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치기가 힘들다는 거네요. 네, 일단은 제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제껴졌다고 생각할 때 좀 딱 들어가요.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그 정도로 해야 이게 들어가는 정도로 네. 야 위에도 이거 랜턴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전고도 꽤 높구나. 전고도 이게 원래 구형은 좀 더 낮다고 하더라고. 좀 더 아 이게 신형인 거고 예. 아 여기까지 지퍼. 여기까지만 딱 그 그러면 거의 이너만이네요 저거는 원래는 예, 아 이너에다가 여기에서 베스티블로 연결해서 이 정도의 거리를 이 공간을 또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한 뭐 한 2m? 2m 정도? 3m 정도 이 3m까지 나올까? 아, 그 좀 2-3m? 예, 2-3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3m 정도 될 것 같고 야 근데 이 폭이 진짜 넓어 가지고 예. 4인 가족 충분히 되겠네요. 폭이 확실히 넓다 넓기는. 예, 예. 전에 코베아 거실형 텐트 썼었는데 네. 그보다는 훨씬 또 예, 예, 예. 이게 좀 짧다고 해도 이 폭이 넓으니까 이게 충분히 되겠다 싶네요. 4인 가족은 와 이너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오크돔이 그 이너로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죽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러네. 죽는 공간도 진짜 없고 와 진짜 넓어 보이네. 와 이게
이래서 오크도모크도모 하시는구나. 와.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에어매트인 거죠? 예, 예, 에어매트 4인 가족 여기 다 주무시는 거죠? 5인? 예, 예. 아, 5인 가족 이렇게 다 주무시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가습기랑 이렇게 해서 또 온풍도 안에서도 해주시고. 예. 이야. 극동계 때는 저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근데 난로 하나 피우시잖아요. 예, 난로 피우고 팬히터까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팬히터도? 예. 아, 그래요? 원래 극동계까지 다니시고? 잘 다니진 않는데 뭐 일 있다거나 이러면. 이야, 엄청나네요. 와, 진짜 멋있다. 강추입니다, 이거. 제가 바꾸면서도 이거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아, 강추로. 네. 일단 팔지 말고 일단 소장용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도 좋다. 아, 알겠습니다. 와. 제가 써서 너무, 그런 것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게 짱캠핑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너무 재밌게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캠핑칸의 블로우 쉘터, 굉장히 좀 그 아성에 걸맞는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탐납니다. 캠핑잔, 캠핑칸,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짠빠!